아니 오 와 금방 노래 맞힐 만한 거 두 번이나 고쳐줬어. 아 비 오는 날이라 대도시 가기 좀 그런가. 일단 가보죠. 왜 한 명도 없어? 어 진짜 한 명도 없네? 저게 한 놈. 어? 뭐야 밀타에 한 명도 안 와? 밀타 위쪽에 한 놈들이 밀타에는 한 명도 안 들어오네? 배터리 쫄았나? 대도시 왜 안 들어와? 등산 밑이 어둡다고. 솔큐에선 랭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갈만한 곳을 그냥 가버리면 돼. 쫄보라서 애들이 안 와. 그러니까 상위권 갈수록 애들이 쫄보예요. 왜냐 랭크 올려야 되거든. 초반에 절대 죽으면 안 되거든. 그럼 초반 대도시 떨어지는 건 자살행위거든요.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을 때는. 그러니까 너무 운빨 싸움이란 말이야 초반 싸움은. 그래서 애들이 사리는 거죠. 근데 오히려 그걸 노리고 이렇게 대도시에 들어오면 프리파밍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랭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지금 이거는 솔직히 거의 안 통해요. 랭크가 낮으면 애들 다 대도시 오거든요. 파밍 많이 하려고. 상위권 랭커들은 대도시를 잘 안 와요. 보통 대도시를 가더라도 비행기 루트 아닌 대도시 빠져가지고 차 타고 그렇게 갑니다. 거의 와 8배율 2개? 아 이거 M4 써야 되나? 한 집에 8배율 두 개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이네, 또. 아, 나 AK 쓰려고 했는데, 8배율 나오면은, 이거 A, 5탄 총 써야겠는데? 리쉐이드 같은 경우는 개발자 측에서 일단은 써도 된다고 답변 나온 프로그램이긴 한데, 그렇긴 하죠. 일단은 그렇죠. 얼마든지 그 SM4 옵션처럼 막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 공평성을 해치거든. 공평성이 중요한 게임에서 공평성을 해치는 거는 핵이나 다름없거든요. 우리가 핵 쓰는 것도 왜 뭐라고 해요. 공평성을 해치니까. 아 이거 5탄총 쓰는게 낫겠다. 8배율 있어서. 8배율 있을때는 스크스를 쓰거나 아니면은 5탄총을 쓰는게 좋습니다. AK에 8배율 다는건 별로 큰 쓸모가 없어요. AK는 8배율 맞추기도 힘들어서. 탄속이 엄청 느리다 보니까 별 큰 쓸모가 없어. 와 자기장 서번이네. 차 있어서 상관없긴 한데. 7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AK 쓰게 만들어 주려면. 그래야 내가 지금 5탄 파츠를 버리고 그냥 7탄 쓰지. 근데 7탄이 너무 적다.
치크패드. 치크패드 주워놓고 스크스 나오면 그거 쓰면 되는데. 얘 언제나 파밍이 자기 생각만 같지는 않아요. 아 제발. AK는 스크스랑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AK가 빈약한 게 장거리 싸움에 좀 빈약하기 때문에. 근거리는 어차피 AK 지향사격에도 충분해서,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커버 칠 정도까지는 되기 때문에. 와 이거 공간이 안 충분하대. 하나 빨아야겠다. 자기장 엄청 빨라가지고 좀 이따 출발해야 되거든요. 소형기 가지고 커버가 될라나 모르겠다. 섬렉 가방에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 팔배율 버리긴 좀 그런데. 팔배율 버리긴 좀 그래요. 아 이거 지독지 하나 빨고 7탄이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. 더 못 들어요. 3렙 가방이 없으면 가야겠다. AR탄속 5mm 다 똑같나요? 아니요 달라요. M16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스카, 그 다음이 M4였나? 아 그 다음이 M4, 그 다음이 스카일거예요. 이미 또 누가 박살을 내놨네. 앞에 오토바이. 젠토바이가 어그로 다 끌어주겠다. 버기. 와 헤드. 와 헤드 터졌어. 와 이 헤드 맞았어. 리얼 진짜 말도 안 된다. 그러니까 랭크가 높아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. 가다가 헤드가 터져. 아나 이것도 숨어있네. 뒤질라. 소음기 뺏을까요? 아 근데 엠... 아, 이거 여기에 소음기는 좀 그런데. 아 M4 들까? 아 여기에 소원기는 에바 참치. M16 M4를 스나용으로 쓰죠. M4를 스나로 쓰고 AK를 근거리용으로 씁시다. 원래 AR2개 쓰는 거 별로 효율 안 좋은데. 와, 서브 상태 극혐이다. 머리 제게 더 많이 까졌어요. AR 어설트 라이플의 줄임말입니다.
뭐야. 뭐야. 미래를 보고 왔어. 앞에 한 놈. 서버 상태 극혐이다. 차랑 힘들게 하는 거 봤어. 차랑 힘들게 하는 거 봤어? 하체 같은 데에서 차가 밀었는데 와, 막 버티고 있는 거 봤어요? 아, 내려가면 안 돼. 내려가면 안 돼. 어, 내려가면 안 돼. 아니! 여기 언덕에 있으면 안 되겠다. 여기 언덕에 애들 몰려올 거예요. 여기 언덕. 차라리 해안가 쪽 가야겠다. 아니! 차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계속 지쿠요미 쓰네. 와, 금방 돌에 받칠 만한 거 두 번이나 고쳐졌어. 안 돼! 와, 진짜 서버래 극혐이다. 나는 이미 숨었는데 막고 있어. 내 쿼드 지금 너무 심하다. 차 터지겠다. 뒤에 돌로 빼는 게 좋을까? 저기도 있네. 뒤에 돌로 가면 쟤한테 양각 잡힐 것 같은데? 보트 돈다. 야, 우리 같이 쏘자. 내렸어. 아, 얘 오겠는데? 올라오겠는데? 아, 진짜 서버 상태 극혐이네. 서버 상태만 좋으면 제가 지금 밑에 내려가서 쟤를 잡을 텐데. 서버 상태 너무 안 좋아. 일로 차온다. 봐, 계속 쪼고 있잖아. 아,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쏘고 싶은데 앉아가서 쏘면 여기 뚜껑 날아가거든요. 앉으면 밑에 있는데도 견제 가능한데. 제가 먼저 나갈 수가 없는 게 내 코드 때문에 늦게 나가는 쪽이 무조건 유리해요. 먼저 몸이 안 보여야 돼. 먼저 몸 보이는 쪽이 무조건 불리하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.
나가서 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뚜껑 따고 잡을 수 있는데 서버 상태가 좋으면, 서버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코드 때문에 늦게 나온 쪽이 무조건 유리해요. 걔가 먼저 몇 발 받고 시작하거든. 제가 걔를 보기 전에 상대가 저를 몇 발 맞추고 시작해서 제가 무조건 불리해요. 무조건. 아, 그러니까 다음 오늘 때는 이제 연막 쓰고 가야죠. 연막 3개 있으니까 연막 그 쓰고 달리면 되는데 조금 힘들겠죠? 여기 언패머로 하나 있고 저쪽 1월 1로 달리는 게 그나마 낫거든요. 얘한테도 최대한 떨어져서 가는 게, 아니면 연막 쓰고 도박 걸든지. 근데 제가 샷건 들고 있으면 망하겠죠. 아, 오케이, 망했죠. 저로 가야 되죠. 와, 잡았다. 3-2 스나 소원기 있으면 얘 스크스 먹고 싶은데. 배 타고 온 사람 어디 갔냐? 배 타고 온 사람이 쟤한테 죽은 건가? 아닌 것 같은데? 쟤 총 쏘는 소리 안 들렸었잖아. 다 쏘는 거네? 사보시지. 헤헤, 이런 무빙 처음 보지? 저 차 타야겠다. 뭐야, 앞에 스나 있네? 아, 저기 있네? 너 죽어? 쟤 뭐야? 뒤지려고 한 장 했나? 거기서 쏘고 있어. 야, 너 죽어? 거기 있으면. 요 집 2층에 있었어요. 좀 있으면 각 보일 거야. 이제 각 보여. 나 쏠 수 있어, 얘. 얘도 가야 되거든? 아, 차! 깨웠어, 쟤. 서버니 가면 안 돼. 집 들어가면 안 돼. 나 지금 2AR이라서 들어가면 망하거든요? 근데 요쪽 언덕 근처에도 있을 텐데, 애들이. 아, 여기 1평 집 있다. 저기 1평집도 먹었을 텐데. 일단 차 타고 돌아다닐게요. 아, 여기 1평집도 먹었다. 여기 1평집 당연히 먹었을 거 아니야, 그러면. 아, 여기 1평집이 자리 좋은데 무조건 있을 텐데. 어, 있어. 아, 집 안에 있을 텐데. 솔보 플레이. 아니다, 이렇게 있으면 안 돼. AR의 장점을 살려야지. 아, 총을 쏠 수가 없네. 와, 이거 평지 싸움 되겠네. 이 집 온다. 헤헤, 타봐라. 어, 문이 왜 박살이 안 나냐? 문이 왜? 아니, 몇 대를 쳤는데 박살이 안 나? 아, 문이 박살이 안 나는데요? 몰라, 그냥 굴래. 타이어 두 개 터뜨렸어, 일단. 오케이. 일부러 차 불만 내놓은 거예요, 안 터뜨리고. 왜냐, 타고 가면 다른 애들이 터뜨려 줄 거거든. 그러면 한 명? 여기 한 명?
집안 쪽 애들 좀 몇 명 있겠네. 전 나가야 돼요. 나가서 여기 자리 잡아야 돼. 근데 여기 뚫려 있고 여기 뚫려 있거든요. 여기 있으면 양각 잡힐 확률 높은데 어쩔 수 없다. 나가야 돼. 여기 있으면 그러고 보니까 못 나가지 않아? 아, 나갈 수는 있어. 점프해서. 어휴, 집안에 싸우는 거 봐. 쟤들 나와야 돼. 이거 바로 집 앞에. 저쪽 평지에 있을 텐데, 지금. 여긴 클리어한 것 같고, 내가 차를 타고 갈지 아니면 그냥 걸어갈지 생각 좀 해야겠네. 풀밭에 숨어있는데 보이면 잡고 싶은데 풀밭에 있을 거예요 지금. 100% 있어. 난 차 타는 게 좋아. 타는 게 나은데 타고 나갈 때 얘한테 맞을 것 같거든요, 이 집에 있는 애한테. 왜냐면 전진이 아니고 후진으로 가야 돼서. 피치할 게 없네. 발가락 맞을 것 같은데? 오 예! 힘들었다 이거는. 와, 이거는 많이 힘드네요.